아이고 우리 애들 마중 나오는 거 봐. 응? 어? 우리 생명이 아빠 기억했고 우리 터미도 아빠 기억했고 우리 몽실이도 기억했고 우리 졸업 남편 가려고 엄마 올 거야. 우리 이리 와 좀 가자. 예방주사 맞아. 가자. 몇 개월이에요? 네, 말고 손발 네, 손발에서 이제 앞쪽만 잡으셨어요. 염증 반응 때문보다도 네.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방광벽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아. 오히려 요거를 네. 배출을 하면서 네. 좋아지면 이제 아. 치료는 종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약은 오래 쓰진 않습니다. 네. 그때 선생님께 다녀간 날 그 이후로는 변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양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전처럼 이렇게 콩알처럼 그렇게 쉬보지 않거든요. 네네. 그러면은 유리가리 사료만 네. 한 2주 이상은 먹어야죠. 아, 네. 알겠습니다. 혹시 그 네.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 유리가리 사료를 먹고 설사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? 있어요. 바빠서. 아, 토르가 그렇게 그거를 그렇게 못 놀아고 치과 먹고 얘는 경과 관찰해도 될 것 같아요. 옥셰리는 딱히 지금 보니까 네, 네. 뭐 오줌을 못 산 것도 아니고 네, 방광 좀 만져보면 그런 것도 아니면 일단은 종료해도 되긴 해요. 네. 그, 네. 둘이 예방주사 맞을 때가 됐고. 아 그래요? 네. 네. 좋아진 지 얼마 안 돼서 접종을 네. 오늘 했다 오신대요? 제가 찾아온 팀은 못 돼서 있습니다. 다 마치고 그냥 바를게요. 네. 차라리 그러면? 네. 그렇죠. 옥셰리 똑같이 예전에 한번 신혼여행 때 한번 에어프랑스를 한번 타본 적 있어요. 네. 에어프랑스는 부친절하죠. 네, 되게 부친절한 거는 둘째치고요. 또 좋은 것도 있어요. 이게 거기는 와인을 달라고. 아이고, 아이고, 잠깐만, 잠깐만요. 제가 볼게요. 손 살짝 낮춰보세요. 4.12? 어, 뭐 늘었다고 보기 힘들어요. 아, 제가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. 4.12, 4.12. 네. 저희 아들이랑 비슷해요. 네? 저희 아들도 네. 가만히 있죠. 아. 좀 네, 네. 말이 많은. 호기심이 많은가 봐요, 선생님. 저희 아들이 그 형이 저랑은 많이 달라서. 아, 선생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건강하시죠? 아, 그럼요. 아니 지난번에 저희 딸아이가 몽실이 치료받으러 왔을 때 네. 선생님 몸 많이 상하신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돌볼 되면서도 분명히 얇고 가늘고 길고 돌고 되지만 별로 아프지는 않아요. 네.
아니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. 이제 좀 지치는 건 있어요. 확실히. 네. 어우 착해. 중간중간 보약도 먹고 하는데 왜 한푼 먹었죠? 네. 아기. 안 잡으셔도 돼요. 네. 살짝만 잡으셔도 돼요. 네. 고양이들은 꽉 잡는 게 더 싫어요. 네. 네? 턱 쪽에 아래쪽에. 아, 네. 맞아요. 가벼운 바늘 때문에 다녀올 때, 그건 재발을 좀 할 수 있거든요. 아. 전에도 그렇지 않았나? 아.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네. 지금은 괜찮네. 네. 네. 아니, 그때 한 번 그랬던 것 같은데. 한 번. 가벼운 바늘 때문에. 그때 알러지 증상인가? 무시하고 너무 차이 나죠. 얘는 그냥 되게 하는 편이에요. 아, 이 정도면 조금 움직여서 그렇지 뭐. 이렇게 뭐 많이 심한 애는 아니어서 어딜 그렇게 올라갔어요. 집에서도 맨날 제 어깨 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. 야, 너 복부 지방이 있으면 어떡해? 배 아래 그 뭐가 있냐면은 밑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네. 고기만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볼록하니 지방이 좀 없으시죠? 얘가 이빨한테 좋아요. 네. 먹기는 습식을 많이 하는데 근데 얘는 입 주변에 네. 약간 빨갛은 게 있거든요. 네. 알러지가 있긴 한데 네. 가만히 좀 있어 바이오. 좀 주시려? 새로 온 사람만 공격이라 했어. 뉴페만 좋아. 그럼 아주 그런 애가 되고 있어. 어우, 특이하다. 고양이들 성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. 그리고 잘 안 바뀐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. 어우, 착해. 거의 10살 거리로 돼가니까 바뀌었어.